챗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6월 24일. 오늘은 서핑 체험 강습을 위한 안전과 강의, 강사 워크샵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사 워크샵을 할 건데 미리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좀 준비를 해놓고 함께 이야기를 할 생각으로 내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체험 강습을 하는 강습자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나를 일단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성향은 서핑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이런. 서핑에 대한 경험이 제로. 무. 서핑에 대한 경험이 무다. 서핑 경험 없음.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건데, 자, 서핑을 체험하는 사람 중에 성향이 100이라고 보면 처음 대부분은 경험이 없다라는 기준, 100%는 아닌데 한 80%? 80% 이상은 아마 서핑을 모를 겁니다. 80, 90%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관광 왔으니까 서핑을 한다. 체험 서핑 한번 해보는 거 정도다. 내가 서핑을 뭐 잘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다. 서핑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뭐 서핑하는 곳에 왔으니까 서핑을 한다. 이런 사람과 나는 서핑을 취미로 갖고 싶다. 나중에 좀 서핑을 더 잘하고 싶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서핑을 배워서 하고 싶다.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고 하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대 50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이쪽을 조금 더 많게 봐야 될지 이쪽을 좀더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이쪽을 조금 더 많이 보는 이쪽이라는 거는 그냥 관광 왔다가 그냥 하는 서핑이 뭔지도 잘 모르는 하지만 서핑을 그냥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 근데 이제 40%는 이제 서핑을 좀잘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하지만 해보지는 않았고, 앞으로 서핑을 더잘 해보고 싶은 기회가 되면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그런 사람.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 기준으로는 이제는 서핑도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체험 단체? 그룹이라는 측면에서의 강습자를 볼 수도 있어요. 이쪽은 좀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소규모 그룹, 가족, 친구 이렇다 보면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학생들 기준으로 하면 학생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핑 체험 강습은 처음 대부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강습을 받고 이제 그 강습에 따라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스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하루가 아닌 뭐 예를 들어서 5일 정도를 한다 그러면은 기간 동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서핑을 접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핵심은 일단 안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서핑을 가르쳐 줄 것인가, 또는 가르쳐 주는 거에 중점이 아닌 서핑을 체험하게 해줄 것인가, 안전하게. 둘 중에 이제 밸런스가 좀 맞춰져야 하는데. 네,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몫이냐? 역시 이제 물론 서핑샵의 어떤 그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서핑을 가르치느냐 시스템도 중요하고 환경도 되게 중요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서핑 스팟의 어떤 안정도 그날의 날씨 이런 다양한 어떤 변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것을 잘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마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거는 강사가 상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강사 워크숍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자, 그러면은 아, 몇 가지를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첫 번째 안전하게 서핑을 할수 있냐, 서핑을 가르칠 수 있냐. 그다음에 그 초보 서퍼가 예를 들어서 노즈 다이빙을 하지 않는 방법. 노즈 다이빙을 하게 되면 아, 이게 보통 그 일반적으로 서퍼들이 노즈 다이빙을 하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보드에서 이렇게 그 물속으로 빠지는 걸 요령을 좀잘 알게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아 그냥 노즈 다이빙 하면서 몸이 앞으로 박히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보드가 내몸 위로 덮게 되고 그냥 물속으로 한 바퀴 치받게 되니까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초보가 노즈 다이빙 하는 거는 최대한 피해야 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 노즈 다이빙뿐만 아니라 이제 보드에 부딪히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체험하는 사람은 혼자 오는 경우가 드물고 여럿이 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 특성상 보드에 대한 위험이 몸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서핑을 하면서 서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요. 그러면은 파도로 인해서 이제 보드가 이제 밀려가지고 서로를 부딪히게 돼요. 그거에 대한 어떤 인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방지. 체험 강습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한 시간 정도나 이 정도 강의를 해주고 이제 자유 체험을 하면서 서핑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서핑 후에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충분히 하고 안전수칙을 따르라는 어떤 사인을 좀 받아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서핑을 하다가 다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파도가 센 날에는 더 심할 테고 이런 어떤 부분이 사실 서핑을 좀 이렇게 안전하게 가르치는 어떤 방법 이런 게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아 그러면은 일단은 아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적절한 장소를 선택한다. 적절한 장소 선택. 부드러운 파도와 모래바닥이 있는 해변을 선택한다. 바위나 장애물이 없는 곳을 선정한다. 다른 서퍼들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붐비는 곳은 피한다. 아, 요 부분 기준으로 보면 이게 해수욕장 시즌에 만약에 서핑을 가르친다 그러면 사실은 피크 때는 사람들이 그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좋은 그 트렌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적인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이 서핑의 어떤 그 트렌드가 진짜 휴가철 기준으로 그 서핑 스팟은 좁고 서핑하는 사람은 많고 서핑 강습하는 샵은 뭐 많고 그러면 진짜로 여기 바글바글한데 그때 이제 파도가 좀센 경우라면 상당히 서로 간에 다칠 위험이 많다. 긴장도 되고 이거는 사실 좋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파도가 세다 그러면은 대안으로 어디에서 또 서핑을 할지 파도가 약한 곳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파도가 셌을 때는 이제 강습을 좀 연기하거나 아니면 뭐 강습을 취소하거나 등등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보 서퍼에게 유리한 서핑 스팟이 어디인가도 상당히 중요하다. 무조건 파도 좋다고 해서 그곳에서 서핑을 배워야만 되는 게 아니고 초보 서퍼들한테 맞는 장소에서 서핑을 가르치고 거기서 이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그 서핑에 적응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큰 파도를 탈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베이스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적절한 장비를 사용한다. 초보자에게는 부드러운 탑의 서핑보드, 소프탑 보드를 제공한다. 그리고 적절한 장비라는 거는 서퍼 대그 보드가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된다. 서로 간의 하모니 비율. 예를 들어서 서퍼가 100km 정도 나가는 서퍼인데, 보드는 부력이 뭐 예를 들어서 80 정도밖에 안 되는 부력을 갖다가 되는 작은 걸이 서퍼에게 건네줬을 때의 상황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됩니다. 이 서퍼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핑 강의를 하기 위한 보드는 좀 다양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좀 보드 자체가 조금 더 부력이 조금 많은, 부력이 많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또 이제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그래서 키가 작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0km 나가는데 보드는 막 엄청 큰 부력이 100 정도 되는 보드를 준다. 그러면 다루기도 힘들지만 이 보드 자체가 무겁고 헤비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체형에 따라서 서퍼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보드를 선택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보드는 용서력이 높고 부상 위험이 적다. 일단 부상 위험이 적다라는 게 적절한 장비 사용. 보드 크기도 적절하게 선택한다. 서퍼에 맞게. 큰 보드는 더 많은 안정성을 제공한다. 서퍼에 따라서 하지만 큰 보드가 그 작은 사람한테는 다루기 어려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보드를 밸런스에 맞게 적용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자, 육상 수업으로 시작한다. 육상 수업도 중요하고 이게 이제 좋은 서핑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실내 안전 교육, 실내에서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내에서 예를 들어서 해양 환경에 대한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서퍼가 알아야 되는 어떤 해양 환경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실내에서 할수 있는 패들링이나 테이크오프 같은 좀더 편안하고 안정된 공간에서 동작을 갖다가 연습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이제 마무리가 되면 옷을 갈아입고 이제 육상에서 이제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1차적으로 또한번 연습을 한다. 이 부분 중요하고, 육상에서 기초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바로 물에 들어가서 이제 하면 초보자들 입장에서,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경우에는 물을 무서워하는데도 서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바다에는 처음 들어가는데 서핑을 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물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상당히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육이 경직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육상에서 기초를 가르치고 좀 적응한 다음에 올바른 패들링 기술, 그 다음에 보드에서 올라가는 자세 및 서프를 시작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패턴이라고 보면 서핑에 대한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그 프로세스를 한 바퀴 빈,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테이크오프를 하면서 서핑을 즐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가 그 서핑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서핑만 하는 그런 체험을 한다 그러면 그냥 체험만 한 것일 수 있고 나중에 이 강습이
그 서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냥 놀이만 한게 돼버리는 거야. 놀이. 물놀이.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서핑에 대한 인지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나는 이제 혼자 서핑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렌탈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없이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렌탈을 하면서 더 우연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서핑 프로세스에 대한 인지도, 최소한의 인지도를 갖게 해서 본인 스스로 나중에 강습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할수 있게 더 연습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더 강습이 필요하다, 나는 서핑하고 좀안 맞다, 내 몸이 좀 서핑하고는 잘안 맞다, 아니면 서핑을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수 있게끔 전체적인 어떤 그 과정을 제공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엔 안전 강조. 안전 강조가 아니라 일단 중요한 거는 다치지 않게 한다. 위험 요소가 서핑은 상당히 많은 해양 스포츠 중에 하나이다. 예를 들어서 서핑하고 패들보드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왜 서핑이 위험 요소가 많냐면 패들보드 같은 경우에는 론칭하고 랜딩할 때 정도에서만 위험이 있다. 파도가 셀 때는. 그래서 물 한가운데에서는 물론 이제 안전하게 타야 되는 거 있지만 비교적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어떤 형태가 되기 때문에 패들보드가 좀더 안전하다. 하지만 바람에는 패들보드가 엄청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해양 환경적인 요소에는 되게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서핑은 패들보드에 비하면 바람이나 어떤 그 것에 대해서는 좀 안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핑할 수 있는 구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라인업에서부터 해변까지, 또는 해변 안쪽까지. 라인업 밖으로 가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서핑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서핑이 왜그 위험성이 많은 스포츠 중에 하나냐면, 서핑은 라인업에서 서핑을 하고 다시 패들 아웃을 하고 또 라인업에서 서핑을 하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점. 이 과정에서 이쪽에 예를 들어서 위험한 요소가 뭐한세 가지 정도가 있다 그러면은 매 회마다 이 위험 요소를 계속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서퍼가 서핑을 갔다가 한뭐 예를 들어서 30회를 했다 그러면은 위험 요소가 3개 있으면은 결국에는 이 요소가 90회 정도의 그 위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확률적으로 다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 위험 요소를 빨리 인지를 하고 안 다칠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기술을 체득을 하느냐, 이게 이제 위험 요소가 안 되게끔 하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워크숍 하는 이유도 안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포커스는 안전입니다. 기술이 아니다. 기술은 안전에 대한 그 베이스를 기초로 안전하게 서핑을 하면 그게 기술인 거죠, 결국엔.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기술도 가르쳐 줘야 되지만, 기술을 잘 따라가야 안전할 수 있는 거고, 안전하게 타야 기술이 향상이 될수 있는 거고, 서로 이제 뗄래야 뗄수 없는 거가 됩니다. 기술은 안전을 포함하는 것을 얘기한다.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제 해류를 인식하는 방법. 이거는 뭐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할수 있지만 설명한다고 해서 뭐 해류를 갖다가 체험해 보지도 않고 해류가 그때그때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그 전달을 하는 정도가 되는 거죠. 파도 사이를 안전하게 지나가는 방법, 패들 아웃. 이것도 사실 파도가 클 때는 쉬운 방법이 아니라서 연습이 필요하고 또 주의도 많이 필요하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서퍼들과 해변 이용객을 존중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서로 배려하면서 서핑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서로 다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같이 간 사람들끼리 더 안전을 유의하면서 파는 것 등등. 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그냥 리뷰를 해서 어떤 내용으로 워크숍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려고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지도 제공. 요거는 이제 어떤 측면이 있냐면 보통 서핑을 가르치면은 소규모 그룹으로 가르친다. 내가 5명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명이 똑같은 조건, 똑같은 능력, 신체 능력, 바다의 적응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5명을 한 사람처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5명을 가르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초, 조금 전혀 물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 약간 그 물에 적응이 되는 사람, 물을 좀잘 적응하는 사람, 이렇게 세 그룹 정도가 나눌 수가 있어요. 5명 중에서도. 그러면은 요 사람들의 기술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각자 잘 가지고서 좀 이끌어 줘야 이그 어느 정도 그 서핑을 안전하게 할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부류가 좀 다른데 이 사람의 5명을 서핑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만 해라는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이 5사람을 서핑을 하게 한다 그러면 이 초급 초 바다의 적응도가 떨어지고 뭐 신체 능력이 약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상당히 체력적인 위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칠 위험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해 가면서 강사가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좀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좀 안전하게 적응할 때까지 할수 있는 동작으로 서핑을 하게 라이딩을 더 많이 한다거나 뭐 이런 그 서핑을 좀 파도를 타게 할 때도 좀 작은 파도를 골라서 타게 한다거나 이런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거고 적응도가 높은 사람한테는 고기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좀더잘탈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런 어떤 그 강사의 어떤 선택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 맞춤형 지도를 하면 좋죠. 그룹 규모를 작게 유지하여 개인적인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세요. 기술을 명확히 보여주고 초보자들이 각 단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장려하세요. 뭐 이야기를 해가면서 서핑을 한다. 그리고 휴식 이거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서핑을 배우는 사람들이 이거가 힘들게도 당연히 바다에서 처음 하고 패들링도 처음 하고 동작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조금 여유롭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생각합니다. 균형과 자세에 집중하기. 안정적인 균형과 자세를 유지하면 그만큼 더 안전하게 탈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불안하고 뭐 껄떡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아니면은 뭐 보드에서 손을 못 대가지고 앞에 노즈다이빙을 해가면서 뭐 뒹굴고 이런 그 자세가 안 좋으면은 결국에는 그거에 의해서 이제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치게 될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을 잘 잡고 자세를 안전하게 하는 그런 어떤 동작을 유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그 동작이 안될 때는 개별적으로 연습을 좀 해가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탈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보드 위에서의 균형,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강조뿐 아니라 실제로 그런 자세가 나오는지 이거 모니터링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그 동작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은 그 동작을 좀 촬영을 해서 그 동작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제 서핑을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하다면 실제로 그 자기 동작을 그 관찰을 하면서 한다. 그러면 이것도 획기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 휴대폰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서핑 캠프 프로그램이라든지 단기간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그 시간에 기준으로 해서 서핑을 한다 그러면 이 영상 촬영 기법도 도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은 체중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중심을 낮게 유지하여 안전성을 유지해요. 밸런스를 낮춰가지고 크게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중심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결국에는 무릎을 어느 정도 굽혀서 그 위험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자세를 갖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이제 패들링 연습. 입상과 수중에서 패들링 기술을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패들링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패들 아웃 할때 신속하게 패들 아웃 하기 위해서는 패들링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제 패들 아웃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라인업에서 이제 어떤 파도가 오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도 패들링이 좋아야 되고, 파도를 잡기 위해서 테이크오프 할 때도 패들링이 좋아야 이제 파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패들링을 잘 함으로써 서핑이 즐거워진다. 그리고 더 안전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패들링을 못하면서 패들아웃을 계속 못하고 있으면은 그 패들아웃 할수 있는 파도 구간에서는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 그리고 이제 패들링이 약해서 파도를 못 잡아타면 이제 서핑도 재미가 없겠지만 이것도 이제 서로 서핑을 하는 사람들끼리에도 이게 나중에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잘 타야 그 파도를 하나씩 하나씩 서로 이렇게 배려를 해가면서 탈 텐데 잘 타지도 못하면서 이제 앞에서 이제 패들링 하고 있으면 또 뒷사람이 패들링 하다가 멈추게 돼요.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들링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효율적인 패들링은 초보자들이 파도를 쉽게 잡을 수 있게 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패들링은 핵심이다. 왜냐하면 패들링은 결국에는 서핑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이동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패들링은 뭐 걷는 거, 달리는 거하고 똑같은데 천천히 팔로 걷고 팔로 달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육상에서는 발로 걷고 발로 달리듯이 해상에서는 수영이라면 팔과 다리, 발을 이용해서 키킹도 가능하겠지만 숏보드를 제외하고 롱보드로 연습할 경우는 롱보드로 키킹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팔로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팔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다루는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육상에서 팔 힘을 이르는 어떤 훈련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연빈적인 진행. 초보자들은 자신감을 얻고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작은 파도부터 시작하여 전진적으로 큰 파도로 나가야 돼요. 초보자들이 처리하기 너무 크거나 강력한 파도를 밀어내지 않도록. 이건 아주 중요하다. 작은 파도에서는 다칠 위험이 적습니다. 근데 큰 파도다 그러면은 위험이 적고. 선택적인 파도를 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만약에 서핑 스팟이라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파도가 세다 그러면은 파도가 안센뭐 항구나 이쪽 그안센 곳으로 이동해서 파도를 타면 더 안전하게 탈수 있는 무리해서 큰 파도가 오는데 완전 초보들을 데리고서 큰 파도 있는 곳에서 서핑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파도가 좀 길이가 길다 그러면은 초보자한테는 예를 들어서 부서지는 라인업 파도를 타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 부서진 파도가 밀어지는 그 파도를 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큰 파도를 타는 것은 이제 개별적인 어떤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붙었을 때 자기가 어떤 파도에 적응을 했을 때 그걸 탈수 있는 거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에서는 무리하지 않은 게 좋다. 라는 점. 선수라든지 어떤 코칭의 개념으로 평가들을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체험과 어떤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쉽지 않은 얘기인데 지속적인 강도. 보통 서핑 과정 자체가 레슨을 하는 동안에는 관리 감독이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체험을 하는 익스피리언스를 하는 과정에서는 감독이 안 되는 거고 이제 그 서핑 스팟에 이제 안전하게 탈수 있는 서핑을 좀 아는 사람이 이제 그 안전 요원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율을 하면서 이제 안전 관리를 할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그램 상으로 들어가면 계속해서 이렇게 체험만 하는 체험이 아닌 계속해서 강사가 케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핑의 두 가지 요소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레슨만 하고 체험하는 형태가 서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요게 이제 스페셜 서비스 개념으로 서핑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유 체험을 주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타는 끝까지 이렇게 강사와 같이 탈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비용을 10만 원으로 선택하고 강사의 어떤 그 관리 비용, 그다음에 코칭 비용을 갖다가 더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점, 또더 안전하게 더 재미있게 배우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다. 스탠다드한 방법만 가지고서 서핑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위험 요소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서핑샵이라면 이것도 고려를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중에서 초보자들에게 가이드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근처에 머무른다. 피로나 불편의 징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할 때 쉬라고 장려한다.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핑 스팟에서 활동하는 수상 안전 요원들에게 서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어떤 워크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 요원들이 서핑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뭐그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우연 인지를 못하고 이제 뭐어그 안전 관리를 하게 되면 그것도 큰 도움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핑 스팟 전문 안전 요원을 갖다가 배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서핑 경험이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특히 뭐 말리포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럴 것 같네요. 환경 존중을 담는다. 초보자들에게 해양과 그 생물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치세요. 쓰레기를 남기지 말고 지역별 서핑 매트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핑 초보자들은 서핑에 대한 어떤 그 기준 뭐 뭐든지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을 잘 모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뭐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는 것, 서로 배려할 수 있고 하는 것, 내가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좀 안정적으로 좀할수 있게 할게 많네요. 어쨌든 쉽지 않은 서핑, 안전한 서핑은 좀 깊이 있는 관찰이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안전 절차 검토. 수업을 마치기 전에 모두를 잃거나 당한 해류와 같은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포함한 중요한 안전 절차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보드에 올라타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절차상으로, 프로세스상으로 이제 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보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손잡이가 있거나 그 줄이 있는 서포트 같은 경우는 파도가 셀 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줄을 잡지 말라거나 아니면은 손잡이를 잡지 말라거나 보드를 잡는 방법, 보드 이동하는 방법,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후속 지원 조정, 소비자들이 진행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조정하고 개선을 위한 추가 자료나 조언을 조정.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계속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계속 그 레슨 체험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레슨하면서 쉬는 동안 어느 정도 그 피드백을 하고 또할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갖는 것도 휴식과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어떤 동작을 리뷰를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방법도 상당히 안전에는 중요한 요소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방법으로 계속 연습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단계들을 따라가면 안전한 서핑 수업을 제공하면서 초보자들이 즐거운 경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 모두가 안전하게 배려되는 시간을 받아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보드에 부딪히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얘기한 것 같은데, 보드상의 위치 조절. 초보자들이 보드상에서 올바른 위치에 있도록 보장합니다. 보드의 몸을 가운데 정렬하고 길이에 따라 균형을 잡아낸다. 보드의 앞에 너무 많은 체중에 관한 보드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서핑보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서퍼가 이렇게 있다가 서핑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너무 앞에 가 있으면은 파도가 이제 가파르게 섰을 때 노즈다이빙이 일어나면 파도의 뒷부분이 파도에 밀려서 그냥 이대로 전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드에 적응을 잘 못하는 서퍼들, 초보자들은 그냥 이 물속, 보드 앞쪽으로 그냥 내팽겨치게 되고 그 몸의 힘 때문에 그냥 물속으로 처박히게 됩니다. 그 순간에 보드 역시 뒤집어져 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이 보드를 처음 이제 조금 물이 파도가 두려우니까 손을 안 뗍니다. 동작에서 손을 안 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머리와 손이 그대로 앞에 있고 파도가 이 보드를 들어주기 때문에 작은 파도에도 결국에는 앞으로 내동댕이 쳐진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안전하게 노즈 다이빙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만약에 노즈 다이빙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최대한 이 서퍼를 뒤쪽으로 위치하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만약에 손을 못 댔을 때 노즈 다이빙이 안 일어날 정도의 위치에 조금 위치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노즈 다이빙이 우려가 되는 서퍼다라고 하면 적응도가 좀 떨어지는 서퍼다 그러면 좀 뒤쪽에 위치를 한다. 그것도 이것도 이제 강의 중에 설명을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래 FM대로 하면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되지만 만약에 좀 자신이 없거나 노즈 다이빙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뒤쪽에서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타게 해야 된다라는 점. 패들링 기술, 적절한 패들링 기술을 강조. 앞부분에 나왔던 거는 초보자들은 손을 올바르게 위치시키고 부드럽고 균형 균등한 힘으로 패들링해야 한다. 보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하세요. 패들링 하는 요령도 조금 연습을 더잘할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타이밍과 움직임. 초보자들이 충분한 속도와 움직임으로 파도에 타야 합니다. 파도를 충분히 이른 시점에 잡아야 하며 보드가 속도를 유지하며 파도 얼굴을 따라 부드럽게 내려갈 수 있도록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고요. 터프할 때의 몸의 위치. 패들링에 서서 스탠딩업을 전환할 때 초보자들이 균형 잡은 몸의 위치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근데 보드의 포가 침몰하는 원인이 될수 있는 앞으로 너무 많이 기울지 않도록 합니다. 앞쪽으로 너무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노지 다이빙 일어나고 결국에는 물속으로 푹 빠지게 되고 보드가 위로 올라와서 이제 위험한 상황이 처하기 때문에 이제 서퍼를 기준으로 해서 너무 많이 앞쪽으로 가지 않게 한다. 파도의 크기에 따라서 잘 조율을 해서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파도를 타는 서퍼도 인지를 하고 자기 몸의 어떤 위치를 파도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적으로 할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적절한 파도 선택. 초보자들에게 용서가 많, 무력이 많, 부드러운 작은 파도부터 시작하세요. 용서라는 말을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사실상. 어쨌든 부드러운 작은 파도를 시작하고, 가파른 파도나 강력한 파도는 관리하기 어렵고, 코가 침몰할 위험이, 노지다이빙이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을 좀 잘해야 된다. 컨트롤 연습. 초보자들이 보드의 속도와 방향을 제어하는 연습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체중을 약간 이동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섬세한 조정을 필요합니다. 컨트롤 연습.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완 유지. 긴장은 경직된 움직임과 균형을 이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서핑을 할때 보면 이렇게 몸을 만져보면 근육이 완전히 굳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사실은 근육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 과격한 동작을 하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릴렉스한 이완을 유지하고 마음을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그런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물에 대한 체험을 먼저 하게 해서 물의 어떤 안정성, 물에 대한 어떤 그 경험 이 부분을 좀더 연습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이렇게 서핑을 하는 것보다는 초보자들에게 이완하고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장려하세요. 이는 보드를 통제하고 코가 침몰할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파도 읽기 배우기. 초보자들에게 파도를 읽고 파도가 어떻게 전달될지 예측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 지식은 파도에서 올바른 위치에 서게 도와주며 보드가 코가 침몰하지 않도록 합니다. 파도를 초보자들이 이제 읽는 것은 뭐 이거는 이제 쉽지는 않지만 파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쭉 리뷰를 해보다 보니까 인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이 너무 많, 너무 그리고 동작도 너무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서핑을 해야 되는 요소가 있다. 서핑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점진적인 발전. 너무 처음부터 그러니까 단계적인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서핑을 배우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을 이걸 그냥 한번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왜 서핑을 안전하고 잘 타기 위해서는 서핑 프로그램에 좀더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서핑을 잘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가지고 서핑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점진적인 발전. 초보자들이 자신감과 기술을 쌓으면서 점진적으로 더큰 파도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이러한 진행은 초보자들이 더 어려운 서핑 조건을 처리하며 코가 침몰하는 상황을 주기도록 도와줍니다. 피드백과 격려 제공. 수업 중에 건설적인 피드백과 긍정적인 격려를 제공하세요. 초기에 실수를 수정하고 자신감을 점진적으로 쌓는 것이 초보자들이 기술 향상시키고 서핑 등포가 침몰하는 사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노즈다이빙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노즈다이빙을 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 코가 침몰한다는 노즈다이빙을 얘기합니다. 사건을 줄이고 보드를 효과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피로를 피하는 방법.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핑하는 처음 하는 사람은 상당히 서핑 동작이나 서핑을 할때그 힘들어 할수 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 서핑이 재미있다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체력적으로 이제 할 때는 모르지만 하고 난 다음에 뭐 온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 서핑에 대한 즐거움도 있겠지만 서핑 후유증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로를 줄이는 어떤 방법?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한네 가지 정도로 우선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안전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더 리뷰를 더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과 기술에 대해서 서핑을 하면서 초보자가 피로를 줄이는 것은 신체 접근과 스마트한 서핑 기술 두 가지 모두 관련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피곤하지 않냐? 신체 건강 향상시키기. 서핑을 하기 전에 만약에 이제 서핑은 보통 예약을 통해서 하는데 가능하면 서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약을 했을 때 부킹을 했을 때 간단한 그 서핑을 위한 어떤 훈련 연습을 할수 있는 어떤 영상을 제공을 해주고 집에서 할수 있게 조금 배려를 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사람이 준비된 상태에서 서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안전하게 서핑을 할수 있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평상시 운동 안 하다가 하면 당연히 신체적 무리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서핑을 하려는 사람한테는 최소한의 어떤 운동을 날마다 좀 서핑을 하는 시기까지 할수 있게끔 배려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다. 서핑은 패들링 강도와 인내력을 요구한다. 수영, 코어 운동 및 유산소 운동을 통해 체력으로 향상시키는 스태미너를 쌓는 게 좋다. 네, 효율적인 패들링 연습하기.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올바른 패들링 기술을 사용하는 게 좋고, 장황한 패들링보다는 부드럽고 효율적인 움직임에 집중하세요. 급진적인 패들링은 빨리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패들링. 그러니까 패들링을 잘해야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다. 패들링이 나쁘면 패들링 열심히 동작만 하는데 나가지는 않고 힘만 빠지게 된다. 체력 소모에서 가장 이제 많이 해당되는 게 패들링이다라는 것. 적절한 보드 선택하기. 적절한 보드 선택하기. 초보자들은 보통 넓고 안정적인 보드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니면 파도를 잡고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준다. 너무 작은 보드를 선택하면 밸런스를 못 잡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게 돼요. 그럼 넘어지는 과정에서 엄청 넘어지고 올라타고 넘어지고 올라타고 이 과정에서 엄청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서핑을 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 덜 넘어지게 되고 또그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자신에게 맞는 보드를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트 사이에 쉬기, 휴식. 서핑 세트 사이에 쉬는 시간을 가져 에너지를 보존하세요. 이 시간을 이용해 수분을 보충하고 휴식하지 않으면 숨을 돌리세요. 스낵을 먹을 수도 있고 수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쉬는 거 무조건 타는 거보다는 수분 보충과 영양 공급, 서핑 세션 전후에 충분한 물을 마셔 수분을 유지하세요. 건강한 간식을 즐겨 하루 내내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세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핑 하면서 이런 체력 유지 방법. 이런 것도 서핑 프로그램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준비된 안전한 서핑. 이거는 초보뿐만 아니라 그 전문적으로 서핑을 즐겨 하는 사람들 역시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웜업과 스트레칭. 서핑 전에 다이나믹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준비하세요. 후에 스트레칭을 통해 경직을 방지하고 근육 통증을 줄입니다. 웜업 스트레칭을 잘 해야 쉽게 말하면 몸의 무리를 갖다가 최소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술에 집중. 효율적인 기술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파도 조기에 잡고 과도한 패들링 없이 움직임을 유지하게 타이밍, 위치, 균형을 연습하세요. 불필요한 동작을 안 하게끔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예를 들어서 방향 전환하는 방법을 방향을 또 빨리 전환할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하는 방법. 그다음에 파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라이딩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보완이 돼서 좀 이제 파도에 잘 적응해서 타면 그만큼 체력적으로
잘 유지를 할수 있다. 자신의 한계 알기, 이건 상당히 중요한 점입니다. 아, 특히 초보자로서 스스로 너무 미치게 하지 마세요. 너무 미치게 하는 게좀 이상하지만, 서핑이 재밌다고 막 열심히 타는 거, 상당히 이제 몸에 무리가 온다. 짧은 세션으로 시작하고 체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서핑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리세요. 처음 체험할 때는 서핑을 과도하게 오래 하기보다는 조금 하고 이제 나중에 서핑 체력이 붙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조금 늘러가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호흡 연습하기. 패들링과 파도 타기 중에 이완된 호흡 패턴을 유지하세요. 이는 과호흡을 방지하고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호흡이 이제 가빠온다. 뭐 달리기 뛴 것처럼. 그랬을 때는 휴식을 좀 취해서 호흡이 가라앉고 적절하게 타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경험 즐기기. 서핑은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모든 파도를 잡거나 너무 멀리 자신을 내밀지 마세요. 습과 즐거움을 집중하면서 시간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체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과도하게 이제 서핑 안 하고 서핑의 어떤 즐거움, 편안함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 세션을 좀 길게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천천히. 예를 들어서, 성공을 위한 어떤, 그거의 목적을 두고서 계속 하다 보면은 상당히 서핑하는 사람이 피곤해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팁을 서핑 루틴에 포함시켜서 초보 서퍼로서의 즐거움과 진행을 극대화하고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핑을 할때 서퍼들이 다른 서퍼에 의해 부딪히는 것을 피하는 것은 아주 안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초보자들에게 있어서 다음 도움이 될수 있는 몇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 중에서 보드에 부딪히는 거 방지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치는 걸 보면은 넘어져서 다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빠뜨렸는데, 이제 보고 랜딩할 때의 중요성.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도에 밀린 보드에 이제 내가 부딪히거나 아니면 내 보드가 상대방을 이제 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이제 보드 사이의 리시 기준으로 보면 보드가 한뭐 예를 들어서 3m가 되고 리시가 뭐한 2m가 되면 조합하면 5m 정도 되는데 이 5m 서핑을 하다 보면 5m 반경 안에 뭐 이렇게 한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 보드가 이제 다른 사람을 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아니면 나 또한 다른 사람의 보드에 맞을 확률이 높고. 근데 초보 서퍼들한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주의력이 좀 떨어진다. 서핑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파도에 막 넘어지고 아니면은 뭐 자기 동료를 보면서 서핑을 한다거나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주변을 관찰을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이제 갑자기 날아온 보드에 부딪힐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 알고 있으면 인지하고 있으면 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전에 그런 위험을 알고 있으면은 너무 가까이 다가가거나 또는 이제 내 보드를 이제 관리를 안 해가지고 보드가 막 밀려가거나 이런 걸 방지할 수도 있는 거고, 파도가 오는데 보드를 갖다가 내 앞에 둬서 보드에 부딪힌다거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유의를 하면서 할수 있는 거니까, 보드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항상 주변에 있는 다른 서퍼를 인식한다. 다른 서퍼들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 충돌을 피한다. 서핑 에티켓을 숙지한다. 서핑 에티켓을 이해하고 준수한다. 이는 파도를 잡을 때 누가 우선권을 가진지 알고 필요할 때 다른 서퍼들에게 양보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다음에 의사소통. 다른 서퍼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말이나 비언어적인 신호를 사용하세요. 간단한 외침이나 손신호가 혼잡한 서핑 장소에서 충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서로 보고 부딪힐 것 같으면 얘기하고 내가 서핑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있으면 그것도 이제 주의를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제어위치 언제나 보드를 통제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보드 컨트롤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초보자들도 보드 컨트롤을 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서핑을 하다가 이제 멈추는 동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파도에서의 어떤 파도를 내 보드가 파도에 밀려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파도의 수직으로 내 보드를 관리해서 내가 보드의 통제권을 확실히 갖는 것. 그러니까 초보자로서의 보드 컨트롤이 있고 어느 정도 서퍼를 이제 사이드 라이딩을 하는 정도라면 이제 서핑을 하면서 보드 통제를 할수 있어야 되는 게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제 보드를 통제하는 방식이 다르다. 완전히 이제 그 하이 클래스다 그러면은 진짜로 큰 파도에서는 본인의 안전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상대방의 안전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다. 내가 보드가 통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큰 파도를 샀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서퍼와 막 그냥 부딪히게 되는 거고 이때는 큰 사고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면 클수록 파도의 스피드가 있고 그러면 보드의 스피드와 힘이 같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초보 때는 소프트보드를 사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이제 하드보드를 타기 때문에 이건 더 위험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컨트롤을 할수 있는 능력에 대한 효율적으로 패들링을 하고 보드를 조종하는 방법을 배워 다른 서퍼들과의 충돌을 피해야 된다. 제어 능력 상당히 중요합니다. 혼잡 지역 피하기. 이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능하다면 서퍼들 사이의 간격이 더 넓은 곳에서 서핑하세요. 이는 다른 보드와의 충돌을 줄입니다. 어떤 공간을 확보를 하고 서핑 강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강습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배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그 강습 라인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강습자가 예를 들어 5명을 다 일렬로 세워놓고 강습을 하면 이 섹터를 많이 차지하지만 만약에 강습 라인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격을 갖다가 좁은 공간이라면 이 강습을 인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해주면은 서로 간의 어떤 강습 라인 자체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서핑할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이것도 한국의 특성상 그 휴가철 서핑 강습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서핑 강습자 간의 어떤 노하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 강사가 그 과정을 잘 이끌어가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리시 착용 언제나 보드 리시를 착용하세요. 넘어지더라도 보드가 다른 서퍼에게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파도가 클때 리시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시가 끊어지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넘어짐 연습하기. 필요한 경우 보드에서 내리는 연습을 하세요. 다른 서포트를 부딪히지 않도록 위나 옆으로 넘어질 수 있도록 훈련하세요. 그러니까 보드의 브레이크를 잡는 방법, 보드에서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 등등에 대한 요소. 다른 서포트 존중하세요. 다른 서포트를 존중하고 배려하세요. 다른 이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공격적이거나 무모한 행동을 피하세요. 내가 서핑이 잘 된다고 해서 앞에 서퍼가 있는데 계속해서 서핑을 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어떤 내가 위험하게 할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서핑을 하고 거기서 내리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이제 옆으로 이동한 후에 이제 서핑을 하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퍼 존중하기, 서핑 레슨 받기. 자격 있는 강사로부터 서핑 레슨을 받아 안전한 지수와 에티켓을 배워야지. 서핑 레슨을 받아서 이제 더 안전하게 서핑 레슨은 받아야 된다. 인내와 서핑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파도를 잡을 차례를 기다리고 충돌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혼잡한 줄세우기를 피하세요. 이러한 팁을 따르고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면 서핑을 즐기면서 다른 서퍼들에게 부딪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뭐 이제 안전을 위한 서핑 체험 강습을 위한 안전, 그다음에 어떤 강 스킬, 강사 워크숍을 위한 내용을 1차적으로 리뷰를 해봤는데
이 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요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뷰하고 이제 조금 더 연구하고 이러면서 이제 좋은 서핑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챗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은 강사 워크샵을 위한 내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